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도덕고 구속한 수만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골 없고 구속한 수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자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셨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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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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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정남 목사님 또 우리 미스터 베리 스티븐슨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이기 때문에 썬데이기 때문에 오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는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드렸던 감사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정남 목사님 또 우리 미스 베리 스티븐슨 저리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방사선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장기화되며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어서 집을 잃고 삶의 터를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Oh man, we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현재 집사님, 우리 여전교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요 근래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임으로 우리 승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한 제목이에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석인 조명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기쁨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박규 김세진 우리 집사님 가정 성도님과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수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여정 이렇게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광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우리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노주건 주의자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노주건 주의자님이 저희 교회에서 벌써 사역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 유학 와서 석사과정으로 와서 박사과정 마치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는 이 모습이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이제 부서가 세분화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스 한 7분 정도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앞에가 꽉 차서 유스 오케스트라가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25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유스 아이들 리트리트 있습니다. 내일 1시까지 오고 1시 30분에 이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 Retreat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젠다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톡으로요. 쭉 보셨고 보통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이런 재직회나 이런 것들은 한 보통 지금까지 한 회의 시간을 따져보면 5분 이내에 끝나지 않았나. 회의하기 전에 이미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일찍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후에도 골프클럽, 예, 골프 클래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텍사스 주총회에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가족이 참석을 하고요. 그 주간에는 성경 공부나 다른 새벽 예배나 저녁 기도회나 이런 거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내일 저희 교회에서 주총회를 하기 전에 항상 그 감사가 있습니다. 오딧이 있어요. 주총회에서 돈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오딧이 있는데 그 오딧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네 분 정도 참석하시는데요. 저까지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휴스턴에서는 이 주총회는 휴스턴 새누리 침례교회 우리 궁인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주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스아이들은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올라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아이들은 함께 올라가서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참 전도서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전하기도 더욱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전도서 전체 한번 주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요, 전도서 전체 주제가 있어요. 전도서를 일관하는 주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네,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핵심적인 말씀, 김영중 목사 보고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 Live my life to God.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며 살 때 우리 삶이 변하죠. 세상은 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도 하고 장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 이후에 또 러시아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이제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을 걸고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아마도 전도서를 지은 전도자, 뭐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서 2장밖에 안 가고 있죠. 계속해서 더 해야 되는데 전도서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이상은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practical 메시지입니다. 전도서를 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났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서 주 있는 사람이 나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목화밭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 잘 보이시나요? 목화밭입니다. 제가 이 매년 여름마다 락포트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갑니다. 락포트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여기서 한 남동쪽으로 한 3시간 30분 정도 가게 되면 락포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한 27분 거의 30분 정도는 직선도로로 쫙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옆을 살짝 보니까 바로 이 장면이 펼쳐졌어요. 무슨 밭이에요? 목화밭. 초록 잔디 위에 목화밭이 흰 눈처럼 쫙 펼쳐집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푸른 하늘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뭉게구름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예요. 텍사스 초원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집니까? 이 목화밭을 지나가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사람은요, 노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목화에 그거요. 우리 옛날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노래를 아실 겁니다. 목화밭, 목화밭. 예,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 두 번째는 노예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저 목화꽃을 다 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100도, 현일 이 텍사스 100도 넘어가는데 이 무덤에 나가기만 해도 숨약 팍 막히는 이 시절에 가서 나가서 이렇게 목화를 따야 하는 그들의 아픔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목화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목화 따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거기 책을 보게 되면 이 목화 따는 기계 한 대가 사람 50명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나마 그 일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북쪽,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산업이 발달하고 특히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던 저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이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역시 또 잡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오면서 잡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연구한 제레미 리비크는 현대인들에게도 뼈아픈 경고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죠. 당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닥친 노동의 종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로봇이나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또 AI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과 헛됨, 헛수고,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이야.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막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학문적인 일도 열심히 했고 건축을 하는데도 열심히 했고 무역을 하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어쩌면이에요.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을 걸고 싶은 것들을 거의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워크홀릭이다. 일 중독자다. 일에 중독에 걸렸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솔로몬은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열심히 달려온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2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적어도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던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솔로몬, 당신만큼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적어도 당신만큼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것이 다 헛되구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룬 것이 다 헛되구나. 다소 충격적인 고백이죠.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인생을 꿇고 살았던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왜 솔로몬은 수고가 헛되다고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소유와 업적이 남의 것이 된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남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와 업적이 가만히 보니까 남의 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안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가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김영준 목사의 얘기만은 아니죠. 예, 21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Repetition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하나 더 붙이죠. 헛된 것인데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 일궈놓은 것이 남의 것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땀으로 흘릴 때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먹습니까? 다 우리가? 예. 입을 거 다 입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때로는 직장에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칼 보더니 팔 걷어붙이고 한 대 줘먹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다 남의 것이 된다. 아니,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왜 솔로몬은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까?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유와 업적의 관리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이것을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로몬의 생각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뒤에 울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누가 안단 말입니까? 누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쌓아놓았는데 열심히 업적을 이뤘는데 다 남의 것이 되고 또 누가 이거를 할 건지 매니지먼트를 할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영어로 밑에 그 두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o what. 이걸 번역하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말이죠. 적어도 솔로몬만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살맛이 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내 뒤에 관리자도 없고 또 이걸 남의 것이 되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깨달음을 전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깨달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잠시 또 엿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손을 잡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보이고 헛수고처럼 이 세상이 보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조금씩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Received wisd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는 reflective wisdom for good. 선을 위한 반성적인 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서 나온 지혜는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본인도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성찰하면서 reflective wisdom을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라. 시작! 주님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은 것과 마신 것과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한글에는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손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림 언어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손 아세요?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누구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얻을 수 있구나, 잡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백제문화제라고 하는 곳에 이 서예 부분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한 번은 공주에서요, 한 번은 부여에서요. 서예 부분에는 항상 참석을 하다가 5학년 때 같아요, 제가 시 부분도 한번 참석을 했어요.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제가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 쓰기 쉬워요. 도시에서 막 자란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엄마 하면 쓸 거 많아요. 그거를 그냥 정리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쓰다듬으면 바로 나아요. 엄마 손은 요리손. 이것저것 버무리면 맛난 음식이 나와요. 엄마 손은 일손. 밭을 매면 열매가 나와요. 까칠한 엄마 손은 만능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 반응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 엄마 손이 생각나요. 그냥 시골에서 뭐 병원 갈 수 있어요. 뭐 옷 같은 것도 뭐 또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옷도 해주죠. 심지어 이거는 비밀인데요, 탑세크릿인데요, 숙제도 해주셨어요. 그림도 그려주시고요. 네, 만능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만능손.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손을 잡으면 치료해줘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하나님, 와, 나 이제 미국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미국 보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 힘들게 합니까? 아, 그리고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거시기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손 잡지 마시고 누구 손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손 잡으셔야 돼요. 만능 손, 하나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본 대로 그 재앙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이끌어내셨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서 빨간으로 색으로 뭘로 되어 있어요? 강한 손과 편 팔. 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한 손. 아이, 저처럼 손 이렇게 하세요. 강한 손. 편 팔. 다시 한번 보세요. 강한 손. 편 팔. 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능수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썽꾸러기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 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세상 눈에 판단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덥석 겁을 먹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뻗탱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들을 놀라지 마세요. 네,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죠. 20세 이상 다 죽이고 이제 신세대를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압 봉지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써요. 디드라노미. 예, 신명기. 성경 공부하면서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예, 신라면 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주 매운 말씀을 많이 드셨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예, 펼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고요. 디드라노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면이에요.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치시고 새로 20세 이하 했던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을 어떻게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이끌어 왔는지 Don't forget. 잊지 마. 기억해.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 뭐를 잡아라? 주님의 손을 잡아라.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자. 시작! 주님의 마음에 들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눈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자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훨씬 더 히브리어 원어에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 좀 재미난 표현 있죠. 눈밖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들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묵상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하고도 잘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께 안기면 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요,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을까요? 예, 자식이 이렇게 와락 안길 때. 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유학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미국 처음 왔을 때 여기 유학 오신 분들 많지만 유학 갔을 때 참 힘들었어요. 네, 저는요 미국에요. 미국이 삐까뻔쩍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포트월스라고 하는 사우스웨스턴으로 제가 처음 유학을 왔는데요. 아, 논산시만 또 못해.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막 전봇대도 막 옛날 일제시대에 있던 그 나무 전봇대 올라가 있고요. 밤이면 푹 다 꺼져 있고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책을 세 권 읽어오라는 거예요. 아티클도 한 세 개 정도 읽어오고 히브리어도 막 여러 장 막 번역해오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은 좀 봤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게 다 풀려요. 우리 선홍이 여기 있는데요. 선홍이가 달려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 착! 안겨요. 그러면 그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녹아내립니다. 와락 안겨야 돼요. 와락 안기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크지 마라.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와락 안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와락 안겨야 돼요. 와락 안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손만 살짝 내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와락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아이는요, 그때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지금도 잘 안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안아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부모에게 잘 안기는 사람. 우리가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껌딱지라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부모에게 안기는 사람. 우리 주님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힘드시죠? 괜찮아. 머리 한번 흔들었어요. 괜찮아. 손 얹으세요. 손 얹으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가라?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돈, 권력성.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좀 부르면 내가 좀 위안이 생길까? 성적인 것으로 가면 내가 좀 위안이 될까? 힘을 누릴까? 예? 내가 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좀 힘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절망의 숲과 회의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주님께 쉬게 되면 우리 이 찬란의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찬란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안기면 찬란의 순간이 찬란해진다. 말이 어려워요? 시작. 주님께 안기면 찬란의 순간이 찬란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장생활 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직장생활 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you who weary and burden,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직장생활을 하라고 또 그리고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갱년기에 갱년기인데 하필이면 애들은 또 사춘기야. 갱년기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잘 또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이 기쁘다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뭐 엔데믹이다 뭐 말만 바뀌었죠. 계속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눈 좀 한번 다 맞춰주고 싶네요. 이렇게. 찌리리 찌리리 때. 예. 저보고 이 설교 시간에 어느 한 분만 보지 않고 다 본다고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이 박규, 김세진 성도님, 지원이, 지영이, 지우 이렇게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제가 목마음에서도 썼지만은, 아유, 저 처음 공항 올 때 생각나더라고요. 미국 올 때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이삿짐 싸느라고 잠 못 주무셨죠. 놓고온 것도 많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이들 학교 준비하고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계속 우리, 박균, 김세진, 우리 지원, 지영, 지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치 워크홀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것이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구멍 난 가슴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와락 안겨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람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삼키려고 깊고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애창되니 끝내서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어찌 스사 있는보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공중에 눈이 일어나며 대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부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